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비 영업시간은 11시부터 3시까지, 단 4시간. 다른 레스토랑과 비교하면 짧은 편인데다 우리 간병시설 직원들도 서포터로서 지원하고 있다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시코 씨는 규슈가 고향인 74세의 할머니, 고향에서 오랫동안 미용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본인 입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다. 게다가 솜씨와 센스를 익히기 위해 교토와 도쿄로 진출했을 만큼 추진력 있고 자립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다. 오픈 당일 요시코 씨의 몸놀림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서비스업 경험이 있는 만큼 언어 표현도 정중하고 손님 대응에도 품격이 넘치는 아주 익숙한 몸놀림이었다. 물론 실수가 없을 수는 없었다. 테이블 번호를 착각하거나 물을 두 번씩 가져다주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다만 요시코 씨에게 중요했던 것은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리라.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요시코 씨의 의지가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채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실로 깜짝 놀랄만한 변화도 있었다. 요시코 씨는 가끔씩 혼자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빌리기도 했단다. 하지만 혼자서 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시설 직원이 함께했다. 하지만 정작 요시코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 물론 외출을 할 때는 늘 사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대로 나가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어느 날, 잠깐만, 요시코 할머니 말이야. 지금 어디 외출하는 것 같은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외출 예정 있었나? 아니요, 없었어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항상 외출을 하던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것도 마음에 걸린다. 나머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서둘러 요시코 씨의 뒤를 쫓았다. 곧바로 뒤따라가 저만치 먼 거리에서 요시코 씨를 관찰하고 있자니 그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았다. 계속 지켜본 결과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과자와 잡지였다. 카운터 앞에서 요시코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그 안에서 돈을 꺼내 접시 위에 두었다. 혹시 지난번 사례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자신이 오랜만에 일을 해서 번 대가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모양이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과자와 읽을거리를 살 수 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물건을 사는 요시코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사연은 오구니시로의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